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깔나게 부를까? 조금 빠른 노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맛깔나게 부를까? 한번 잠깐 한네 마디인데요. 제가 딱네 마디 정도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조건이라는 노래고요. 제가 이렇게 악보를 만들었는데 자, 요즘에는 뭐 기술이 좋아 가지고 저는 이 유튜브 편집을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요. 핸드폰에서도 이거를 바로 또 밑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촬영할 때는 안 나가지만, 편집하면 아마 이 밑에, 이렇게 악보가 나가고 있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전주 부분이죠. 시도레도레도 시, 예, 샵이 두개 있는 조입니다. 그래서 도샵, 그죠? 파도, 그래서 파샵, 도샵을 붙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도레도레도 시, 라, 시도, 시도, 시라.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를 불어보면, 이 옥타브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랑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랑 제가 한번 다시 불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나세요? 골라보세요. 전두 번째가 좀난것 같은데요. 요게 바로 처음에는 처음 본 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악보만 보고 부른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밑에 보시면 여기 악보 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슬러, 그죠? 슬러 표시, 시도, 시도에서 슬러 표시를 제가 해놨죠. 요거는 따라 따라 이렇게 따따 시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시도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슬러입니다. 슬러. 음을 부드럽게 이어 불러라. 그죠? 근데 표시가 없지만 그렇게 불러야 되죠. 맛을 위해서. 그리고 위에 보면 작대기를 이렇게 놔놓고 점을 찍어 놨습니다. 작대기는 그 음만큼 충분히 불어라는 표시고요. 예. 점은 스타카토입니다. 스타카토. 그래서 따라 이렇게 따라 성의를 안 하고 시도 이렇게 성의를 안 하고 이렇게 불어라는 거죠. 슬러라는 거는 후 그죠? 제가 그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요. 시의 텅잉 하고 도는 후 하면서 운지만 바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도에 스타카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틀리죠?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이게 뒤에 보시면 시도 레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전부 다 따라 따라 따랐다. 형광펜은 텅잉을 하라는 거고요. 그 뒤에 바로 이어져 형광펜이 칠해져 있지 않은 음은 텅잉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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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랏 따 이렇게 그죠? 요거를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부르신 분 있으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요. 딱 이 정도만 따할 거냐? 랏할 거냐?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두 번째 걸로 따라따랏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빠른 음악에서는 이런 게 필수죠. 그래야 음악이 맛깔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입으로 따라랏 해보세요. 따라따랏 이걸 똑같이 해봅니다. 따라따라따라따. 자, 혀를 잘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하면서 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 따 할 때는 열려 있어요. 랏 하면 어떻게 돼요? 랏. 아마 천정에 붙어 있을 거예요. 따랏. 그죠? 입 천정 쪽으로 붙어 있어요. 따랏. 따랏. 따랏따. 그게 왜,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악기도. 악기도, 랏 하면서 이렇게, 따랏. 이렇게, 여기에 호흡이 안 나가도록 탁 끊어져야 스타카토가 되는 거야. 이걸 혀를 안 움직이고 안 되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따랏 하는 소리, 동시에 따랏. 따라따라따라따라따따라따라따라따라따 이런 식으로 혀의 움직임, 그죠? 이게 텅잉이라고 그러잖아요. 텅잉, 텅잉, 혀의 놀림. 혀로 일시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끊는, 들어가지 못하게 이런 걸 텅잉이라 합니다. 텅잉도 연습을 해야 돼요. 또 연습하는 방법 또 진도에 따라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 요 정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빠른 노래에서는 요것만 뭐 아틸큘레이션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죠. 뭐 이것저것을 다 하려다 보면 너무 머리 아픕니다. 제가 이 밑에 악보를 요걸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랏 하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걸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서 어떻게 좀 틀려지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네 마디만 가지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다른 데다가 이런 비슷한 데다가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악보에 이런 표시들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런 표시가 있다고 가정하고 요렇게 불면 이쁘겠구나. 고조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불러 따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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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구나. 안 그러면 따다다 따다다 이렇게 될 거죠. 근데 따다락 따다락 이렇게 부르는 게 이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상으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슬러를 여기다 넣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맛보기식으로 딱 네 마디 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적용해 보시고요. 좋아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밑에 보면 요렇게 엄지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거 눌러 주신다고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잊어먹지 마시고 좋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계속 앞으로 보시겠다 하시면 밑에 구독이라고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 주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올리는 거는 이렇게 알람처럼 알려드려요. 제가 올리면. 근데 구독을 이렇게 누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종 표시가 있는데 종이 이렇게 흔들리는 표시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표시. 그렇게 해놓으시면 메시지 오듯이 제가 올리는 영상은 강의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올리면 독학색스폰 영상이 올라왔네요 하면서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겠다 하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